자, 캠파이어. 소리 나오나요? 어, 칼 나오고. 어, 소리 안 나온다고요? 들리죠? 깜짝이야.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그 영상 뭐 다 보셨으리라 생각할게요. 어, 다 볼 생각하고 그 자세히 보시면은 연주자분이 연주를 안 합니다. 아, 조금 약간 조금 아쉽다. 진짜 그 연주하시는 분을 데려와서 연주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약간 소소한 소망이 약간인데. 아, 마비노기 약간 진짜 초기 때 모습과 비슷하네요. 옆에 너구리 있고요. 저 옆에 저 뒤에 지나가는 뭐야? 얘는 그 스튜어트 아니야? 자, 네. 자,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보고 나서 할까요? 보고 나서 할게요. 데브켄 나크. 아,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가다. 트레이시, 라사, 퍼거스. 오! 자, 여기부터 마영전. 제발 이제 보내줘라 새 삼용사. 아마란스 킥. 롤 칩틴. 골렘. 글라스 기브넨. 할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티저가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 떴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제가 꼬은 심정으로 그걸로 하는 거 아닌데 깐 하나하나 좀 까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약간 꼬은 심정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 네, 뭐 옆에 앞에는 뭐 티저 뭐 이런 건 좀 넘어가고요. 자, 하나하나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틸코니엘의 모습이죠. 네, 마비노기를 하시는 분들, 마영전 하시는 분들 뭐 일단 대부분 여기 마비노기이시겠지만 일단 틸코니엘의 모습이 보이고요. 어, 대부분의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 뭐 은행 뱅크도 있고 여기 뭐 저기 잡화점도 있고.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히 한번 서서히 한번 좀 이제 넘겨보면서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어떤 걸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비노기의 근간은 틸코니엘이죠. 틸코니엘 광장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아우, 역시 아름다운 광장의 모습. 여기가 지금 힐러 집으로 보이네요. 보시면 여기 그 저 힐러 표시 있죠? 힐러 집 표시. 저기 뭐였지? 이름, 저 문양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거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가다 거리들. 네, 이거 보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데브켄 나크. 이거는 마비노기 나크였다. 내가 만들었다. 자, 여기는 벌목 캠프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야 할 노가다입니다. 자, 제자 트레이시가 바뀌었고 라사 바뀌었고요. 어, 뒤에 뭐가 있는데? 이제 보니까 뒤에 뭔가 문스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게 약간 메인스트림 컷신 같아요, 느낌이. 어, 이번 메인스트림은 컷신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나 보네요.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퍼거스, 저건 또 손 미끄러졌나 보다. 저것도 딱 흰색 보니까 옆에 라사 것 저것 어? 망가뜨려 놓고 하하하 손이 미끄러졌네 이러고 있네. 자, 이거는 아무리 난 이거 볼 때마다 마비노기의 그 저기 그 스카의 정화 미션이 떠올라. 어. 자, 여기는 그리고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뭐 은행인가요? 아니 뭐 거래 무기 상점 같은 느낌이 되는데. 네, 베다팍님 어서 오시고요. 여러 가지 아 무기점 많네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 피부도 흑색이고 여기 스튜어트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서 보면 딱히 캐러반조 아니야 얘?
자, 학교인데. 어, 여기 아라웬 선생이겠죠. 아라웬도 이렇게 좀 약간 바뀐 느낌인데 학교고요. 네, 스킬 수련하는 모습이고요. 자, 드래곤 유적지도, 드래곤 유적지도 짧게 보여졌죠. 아, 야, 그냥 그대로 갈아 넣었네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앞에 전면부까지는 마비노기 원작을 모티브로 하는 걸 쭉 보여주고 2부에서는 마영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자, 여기 반월의 마을이지 딱 봐도. 자, 반월한테 이비가 좀 보일 수 있어서 이비가 안 보이고요. 자, 여기 뭐 달라진 게 있나 보면은 어디 보자. 이게 숀도 따로 안 보이고 딱히 그냥 의상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이는데 그 왜 재련 철광석 킬 수 있는 것들 보이고 네. 자, 하나하나 좀 보면 만들고 광자의 캠파이어가 있고 여기서도 특별한 건 따로 안 보이고요. 어? 자, 여기부터 어? 야, 뭐야? 잠깐만.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코렌 마을이잖아. 어? 여기부터 여러분들 여기부터 마영전 추가된 게 나오네요. 아, 야, 여기부터 코렌 마을인데 마영전? 어. 그럼 여기 대장가, 여기 용병 기사다. 여기 그 배 문양. 코렌 마을 맞네요, 마영전. 아. 이걸 그대로 가져왔구나. 야, 마영전 유저들도 잡으려고 여기부터 마영전 파트 시작입니다. 자, 마을 배에 떠나는 것도 나오고요. 네, 코렌 마을이고요. 자, 좀 루엘린 이제 좀 보내줘라. 애들 좀 은퇴 좀 시켜줘라. 불쌍하다, 야. 자, 라사랑 같이 어, 옆에. 자, 옆에 보면 라사랑. 예, 이름 뭐지? 트레버. 와, 전투가 좀 스타일리시해졌는데 여러분들 이건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연출샷이에요. 이건 딱 봐도 인게임 그 저게 아니라 연출인데 아, 마리가 커졌어요. 우리 마리가 우리 마리가 이제 좀 약간 컸네요. 요조 숙녀가 됐습니다. 자, 옆에 고블린과 싸우는 모습. 10살 마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 아마란스 킥. 어, 야, 이거 좀 스타일리시 해줬는데? 어, 요건 좀 스켈레톤. 아마 바노르 쪽에서, 라인하르트 쪽에서 약간 그 스켈레톤 잡는 것 같고요. 자, 오거. 방패 맞고, 아마란스 킥. 랩맨도 나오고요. 오호. 자, 놀칩틴. 어, 놀 나오고요. 자, 놀칩틴. 어. 자, 얘는 뭘까요? 골렘인데 약간 느낌이 그 저 뭐냐 마법 골렘 혹은 그 제너레이션 2 보스 타바르타스 약간 그 느낌인데 요, 이거 보시면 여기 레이드 미션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지금 8명 이상이거든요. 지금 여기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결사단 기사 레이드 미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네요. 어허. 자, 우리들 클라스 기브는 솔직히 이 정도 우려먹었으면 이제 불쌍하긴 하다 할까. 하여튼 예수님도 멋있어졌다는 거. 오. 이건 사기입니다. 저는 이거는 컷신 사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야, 잠깐만. 애초에 그리고 야, 잠깐만 여러분들. 아, 법사 뭐하냐? 야, 글라스 기브넨은 마티인가 몰라? 어? 글라스 기브넨한테 마법이 안 통하는 게 저거라고요. 기본 옵션이라고요. 저 뭐하는 겁니까 이게? 어? 자, 마비노기 딱 나오고요. 제자식 범할 뭐 컷신. 여러분들, 자, 컷신, 여러분들. 물론, 실제는 어떻게 됐는지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뭐 티저만 보고 끝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뭘 준비했냐면요. 자,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는데. 아니, 솔직히 지금 치과를 미뤄야겠는데, 이거 완전. 3시까지 못 끝내면 치과를 미뤄야겠어, 이거.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안 속습니다. 왜냐? 마비노기 모바일이 이거 대체 언제 나오냐, 대체? 아니, 니네들 티저 영상까지 까놓고 지금 이거. 아니, 언제 나오는 건데, 대체? 언제? 어,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릴까면요. 보자. 갔다 오고 방송하기에 지금 너무 좀, 제가 오늘 방송 못해요. 어, 제가 오늘 갔다 오고 방송을 제가 못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마비노기 켜놓고,
보자. 아 보자. 자 요거를 보자. 아 여기 옆에를 좀 줄였어. 여기 옆에를 좀 없애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오나? 아, 젠장. 자 일단 네. 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약간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보시면 약간 그 심심할 것 같으니까 먼저 준비하는 걸 먼저 보면요. 자 마비노기 트레일러가 언제 나왔냐. 정말 맨 처음에 마비노기가 모바일 언제 제일 처음 나왔는지를 제가 검색을 먼저 해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2017년 7월 9일입니다 여러분들. 티저 영상 2017년 9일 아마 그 파멜의 부름 쇼케이스 때 처음 나왔고요. 지금 이게 4년 전입니다. 4년 전. 네 지금 딱 4년 전에 이 영상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어 이거 기억나시죠? 파멜의 부름 쇼케이스에서 기억나시죠? 자 그때 읽고 네 요게 17 이게 4년 전이에요. 나온다 하더니만 안 나오고 겁나 오래 걸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그 작품에서 약간 기대되는 점은요. 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티저 영상 이전에 마비노기 모바일 티저 영상에서는 원작 마비노기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번 티저 영상에서는 마영전 파트가 너무 엄청 들어갔어요. 이거는 진짜 마영전 유저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또 재밌는 걸 가져왔습니다. 어떤 걸 가져왔냐. 자 정보를 몇 가지 가져왔어요. 아 이거 또 약간 제가 오늘 준비하느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네이션이랑 구독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하세요. 자 일단 먼저 네 마비노기 오늘 기사 떴죠. 나오나? 이게 안돼. 아 야 그림판이 이게 안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림판인데 아이씨 안되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포토샵을 킬게요. 아이 진짜 이 비라먹을 비라먹을 진짜 이 그림판 진짜 어? 자 열심히 준비를 몇 개 해왔어요. 오늘 급하게 제가 진짜 병원에 치료받는 와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빨리 재밌는 거 오늘 방송 못하니까 재밌는 걸 보여주고자 빨리 급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면은 자 저 킬게요. 렉걸려 빨리 왜 안 켜지냐. 헤이 자 1080 오케이 좋아요 된 것 같아.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포토샵을 지금 좀 켰고요. 요것만 그렇지 요것만 딱 가져왔어. 자 콜로라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사입니다. 자 슈카월드 요즘 좋아하거든요. 슈카월드님 거 보면서 아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똑같은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난 기사고요. 한국경제 거고요. 자 생활 콘텐츠 끝판왕 마비노기 모바일 최초 공개 네, 떴고요. 자 넥슨은 지스타 2018에서 모바일 마비노기 모바일을 공개했다 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 지스타에서 떴던 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오늘 뜬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 지스타에서 떴던 거 지스타 제가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 시연 영상 하는 거 보는 거? 여기는 없는데 거기서 시연 플레이 하는 거 보다 그게 티저 영상 나오고 1년 뒤에 그게 떴어요 여러분들. 1년 뒤에 떴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애들이 잠잠한 거야. 진짜 잠잠해가지고 뭐 아니 얘네들은 뭐 만드는 게임을 만드는 건가 안 만드는 건가 약간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자. 야 비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마비노기 모바일 그 영상이 뜨고 나서 대부캐 트위터에 요런 게 떴습니다. 요런 거 약간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먼저 자 데브캐 트위터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넥슨의 신작 소개하는 넥슨 뉴 프로젝트 미디어 쇼케이스 진행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비 공개 마비 모바일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트윗으로 나온 게 바로 자, 요 트윗입니다. 자, 데브캐에서 마비노기 모바일은 독립법인. 아니 왜 게임 유저들한테 독립법인인 걸 강요하는지는 약간 의아해요. 자기네들 넥슨이 아니다. 우린 넥슨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하게 게임을 원하는
정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데브캣이라는 게임사에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네, 독립법인에서 세워진 주식회사 데브캣에서 주식회사 데브캣에서 한층 확대된 투자 규모와 탄탄한 개발 환경 하에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비노, 자, 우리 간판 또 여기서도 지들자 마비노기의 창시자, 창조자 나크 김동원 대표의 지휘 아래에서 원작에서 미처 하지 못한, 자, 이게 중요해요. 원작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와 모험을 더해서 새로운 판타지 세계를 선사해 줍니다. 이게 제일 이게 중요하죠. 원작분들한테 원작에서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을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서 마비노기뿐만 아니라 마영전에서도 나오는 것들 나오고 약간 새로운 것들 나오지는 게 아닌가, 그죠? 굉장히 좀 약간 재미난 떡밥이 아닌가 싶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이 마비노기 원조 원작자 우리 김동건 디렉터 프로듀서님께서 트위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플레이가 이야기가 되는 그런 세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많이 기대하세요. 중요한 거겠죠? 2022년 출시! 2022년 출시! 자, 개발진 수장이 지금 못을 박았습니다. 2022년 출시라고 말을 했어요. 자, 원래는 언제였죠? 원래 아마 2020년도인가 그때 출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개발진이, 디렉터 분께서 출시한다고 딱 말했고요. 뭐 몇 월에 나온다는 안 나와있어요. 뭐 2022년 뭐 1월 달에 나온다, 뭐 2020년 하반기 나온다, 이런 게 안 나와있는데, 일단은 뭐 좀 기다려보라, 이러겠고요. 10월 30일 출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많은 염려와 우려가 되는, 그쵸? 나오기 전까지 솔직히 믿지 못해요. 저희는 이미 너무 많이 당했어요.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못 믿습니다. 이건 못 믿어요. 솔직히 죄송한데, 네, 좀 뼈아픈 말이지만 나오기 전까지 못 믿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마비노기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저는 마비노기 그 나크 디렉터분들 실제로 만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과거에 그 판교에 마비노기 궁금해서 넥슨 놀러 갔다가 이제 판교 앞에 그 길거리가 있어,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 건너다가 딱 갑자기 어디서 본 익숙한 사람이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마비노기 그 김동건 디렉터분 아니세요?니까 맞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마비노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의식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네, 추억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합성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언제 나오냐, 대체 그래서 대체 언제 마비노기 모바일이 나오냐. 자,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장 좋은 거는 비슷한 게임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게임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뭐죠? 바로 이겁니다. 자, 자, 이거 보면 또 약간 여러분들이 탄식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바로 네, 그렇죠, 여러분들. 세계 생활의 기본은 생명.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비노기 듀랑고. 게임이 익숙해지면 마비노기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네, 우리를 유혹하는 기름지거나 달콤한 음식이 이 세계에서는 귀중한 에너지 공급을 이번에는 이렇게 원시적인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은 가장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공룡들 역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근처는 사냥터로 있습니다. 필드 어디에든 자유롭게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원하는 장소에 플레이 거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다녀서 오시고요. 자, 야생의 땅 듀랑고 티저인데, 자, 여기 언제 나왔죠, 여러분들? 2014년 5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2014년 5월 22일 몇 년 전이죠? 네, 진짜 오래됐죠. 뭐 몇 년 전에 티저 나온 게 지금 6년 전, 7년 전에 나온 게 티저 영상이네요. 어마어마하죠? 자, 듀랑고. 자, 이 듀랑고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듀랑고 트저 등록된 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2014년 5월 22일 날에 티저 영상이 첫 공개가 됐고요. 오픈된 게 아닙니다. 티저 영상이 나온 거예요. 자, 요걸 예시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같은 게임. 왜 이걸 같은 게임으로 드느냐.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를 같은 게임으로 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자, 듀랑고 디렉터가 누구죠, 여러분들? 이은석 프로듀서입니다. 이은석 프로듀서. 자, 이은석 프로듀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이은석 프로듀서. 맨 처음에 듀랑고 발표했을 때 얘긴데요. 야, 보시면 약간 좀 슬퍼요. 자, 넥슨 야생 일단 듀랑고 최소 10년은 서비스할 자신이 있다. 최소 10년 서비스할 자신이 있다. 자, 네. 왜 이래? 아이씨, 야. 최소 10년은 서비스할 자신이 있다. 5년 반 개발 끝에 개발 탄생.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죄송 정말 슬픈 말이지만 듀랑고는 출시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 모르셔. 제가 그래서 가져왔죠, 여러분들. 자, 가져왔는데. 자, 가져왔는데 듀랑고 출시일이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듀랑고 출시일은 자, 이거 아닌데. 자, 이건 3날. 자, 듀랑고 출시일은 자, 2018년 1월 25일 날 듀랑고 출시가 나왔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018년 1월 25일 날 듀랑고 출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듀랑고 망한 게 언젠지 여러분들 아세요? 무려 얼마 몇 년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놀랍게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엔딩을 찍은 게 2019년 12월 17일이에요. 자, 방금 몇 년이었죠? 2018년 1월 25일 날 출시해서 2019년 12월 17일 날에 이게 종료가 있습니다. 네, 1년 거의 2년 만에 종료를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종료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수익이 안 돼서 끝냈다고 합니다. 자, 수익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많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은석이입니다. 서버가 종료되어도 계속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창작섬은 모두 자, 아쉽게 끝났는데 뭐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 있죠? 뭐 약간 말하자면 듀랑고 PC로 다시 나온다는 소식 들으셨죠, 여러분들? 네,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아, 다시 나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말 저 같아서 좀 버리기 아까운 떡밥이었는데 듀랑고 PC 버전 제발 드디어 나옵니다. 제발. 아, 그래, 진지하게 PC 버전은 나와야지. 전 이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약간. 여튼간에 좀 이 이야기가 샜는데요. 자, 이야기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야기 샜고요. 다음 거. 자, 출시하려고. 자, 그럼 이 듀랑고 일단 이은석 디렉터가 누군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은석 디렉터 이하씨인데요. 이하씨가 뭘 만들었는지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아, 이하씨 누구야? 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거의 넥슨계의 스타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이분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자, 제가 읊어드릴게요. 자, 먼저 자, 제일 중요한 그렇죠. 제일 유명한 거 마영전 만들었죠. 자, 마영전 만든 거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들? 마영전 만든 분이면 일단은 마영전 만들었다고 해서 일단 크죠. 자, 마영전 만든 분이고요. 그다음에 뭘 만들냐? 자, 화이트데이도 만들었습니다. 공포 게임. 화이트데이도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물론 그때는 여기 메인은 아니고 그 참여자 메인 아마 그렇게 하셨는데 자, 화이트데이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비노기도 만들었습니다. 마비노기 초기 개발자거든요, 이분도. 이분도 아트디라고 해가지고 당시 아트디라고 해가지고 아트디로 갔다가 해가지고 마비노기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랑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전 예약 오늘부터 이제 사전 테스트를 하거든요. 바로 뭐죠? HP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자, HP 게임을 지금 신규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이분 뭐 하시나 보니까 풍영이랑 같이 지금 뭐 이은석 디렉터분이 이제 풍월량 형이랑 같이 풍월량 분이랑 같이 HP 게임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거 파파랑 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게 칭호가 주어지나요? 이게 안 되나? 넥슨 HP. 네. 이게 아닌데 이거 이은석 파파랑. 네, 자, 네. 마영재의 시제 하이드 디자인 아트 단자한테 만난 분 있다고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자, 자, 일단 다시 좀 넘어와서 이분이 이제 했고요. 자, 마영재 디렉터 했는데 자, 이거 그래서 그 개발 기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언제 얼마나 걸렸는지 개발 기간 그 시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자, 맨 처음에 일단은 그 티저 영상 나온 게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 7월 9일날 기억하세요. 7월 9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LBT라고 해가지고 리미티드 베타 테스터를 했어요. 여기서 한 두 번인가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게 자 2016년 4월 달에 이렇게 좀 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다가 듀랑고가 이제 첫 출시를 했죠. 자, 첫 출시 이제 네, 2018년 1월 25일 날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개발 기간 그 티저 때부터 개발 기간 생각하면은 네. 자, 요건 아 티저 이게 이거 모바일 영상이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자, 듀랑고 출시 2018년 1월 25일이고요. 그다음에 듀랑고에서 이제 티저가 등록된 날. 자, 2014년 5월 22일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말 지금 저희가 표면상으로 봤던 개발 기간은 지금 무려 지금 여기서 여기니까 4년이에요. 최소한 4년. 자, 자, 4년 걸렸습니다. 4년. 4년 걸려서 티저 영상 때부터 딱 오픈까지가 4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비노기도 대충 유추할 수 있겠죠. 마비노기 모바일도 대충 그래도 대충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마비노기 티저 모바일 티저 영상 나온 게 언제죠? 자, 2017년 7월 9일입니다. 2017년 7월 9일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지금 몇 년도죠? 지금 2021년 8월 5일이죠. 자, 보자. 마비 모바일. 자, 아이고, 이게 이제 자. 자, 오늘 나온 거 8월 5일이죠. 아, 이게 아니고. 자. 8월 5일. 보자. 8월 5일. 자, 2021 8월 5일 날에 지금 그 티저 영상을 다시 공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심지어 오픈이 아니라 아직 클베도 못 했어요. 여기 2017년부터 여기 2021 8월 5일 오늘까지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해 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좀 많이 오래 걸린다. 심지어 출시가 2022년이래요, 여러분들. 출시가 2022년이면은 개발 기간 해 가지고 5년 정도가 이제 걸린 거거든요. 5년? 5년이 걸리는 건데 이것도 확정이 아니에요. 이거 다 적지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마비노기 모바일에 너무 그 진짜 설레발에 너무 지쳐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안 믿고 싶습니다. 별로 약간. 진짜 지금 그게 솔직히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 거라 믿어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 거라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나와야지 좀 약간 그래도 유저분들께서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5년 정도 걸렸는데 아 이거 진짜 결과적으로 잘 돼가지고 뭐 시간이 늦어지는 건 뭐 그런 이미 늦었다 칩시다. 늦어졌으니까 늦어진 거고 개발 잘해가지고 정말 마비노기 유저분들도 마영전 유저분들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혹은 다른 게임 유저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비노기 모바일이 나와서 재밌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